자, 말씀해 주신 대로 뱅크샷 바로 들어갑니다. 2, 3. 깔끔하게 성공. 일단 서현민 선수는 뭐 1세트 3이닝에 뒤돌리기 하나 정도를 지금 대회전을 구사하다가 결국은 키스가 났었는데 그게 하나 그 옥의 티랄까? 그거 말고는 뭐 흠잡을 게 없는 세트였습니다. 권영민이 2세트 선공을 놓치자마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현민이 곧바로 뱅크샷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네, 좀 분리각을 약간 크게 되고 말았죠. 두껍게 밀어놨는데 어떤 그 느끼는 것보단 조금 더 분리가 크게 됐어요. 거의 비슷한 형태의 옆돌리기입니다. 권영민 이번엔 득점 성공됐습니다. 우상단 당점을 놓고 공을 맞춘 이후에 자연스럽게 커브가 한번 났거든요. 네. 그 커브가 저렇게 정확도 있게 득점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번엔 옆돌리기예요. 아, 이 아. 권영민 선수가 이 좁은 강 옆돌리기는 일품입니다. 네. 첫 번째 세트에서는 뭐더 좁은 그틈 사이로 회전을 잔뜩 살리면서 뱅크샷 들어갔었죠. 네, 정확하게 들어갔었는데, 이 옆돌리기, 좁은 각은 아주 좋아요. 뒤돌리기. 네, 힘껏 잘 쳤죠? 네. 권영민 리드를 갖습니다. 점수 3대2. 네, 이제 조금은 좀 침착한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비껴치기를 시도했는데, 네, 좋아요.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권영민 선수가 이 예술구도 참 상당히 잘하는 선수예요. 이게 빠른 스트로크의 감각이 뭐 좋을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비껴치기. 아, 여기서 두께 실수가 나왔네요. 너무 얇게 맞아서 공이 지금 일목적구가 이동할 사이도 네. 없이 다시 한번 걸리고 말았죠. 네, 지금 고민되겠어요. 이 원뱅크 이거 넣고 싶은데 순수한 자연 분리각으로 좀 짧을 것 같고 예. 약간의 그 감각적인 속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잘 아. 쳤어요. 다시 서현민이 따라 붙습니다. 점수 4대 4. 네, 지금 느리게 치면 빨간 공에 그 왼쪽으로 내공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그 속도를 잘 집어넣습니다. 참 서현민 선수가 권영민이 뭔가 좀 점수차를 벌리면 곧바로 그냥 따라 붙네요. 네. 일단 뭐 권영민 선수도 거의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여서요. 예. 정확하죠? 키스 빠졌어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서현민. 네, 이제 멀리 있는 노란 공은 치기가 싫죠. 오른쪽 면을 아주 얇게 쳐서. 네, 이거 들어가면 다음 공까지도 연결됩니다. 앞돌리기 아, 좀 짧아 보이죠? 예리하게 한번 네. 노려봤는데요. 뭐더 얇게 맞추는 수밖에 없었어요.
1점. 다시 차분하게 따라붙는 권영민. 점수 5대5. 네, 쉽지 않은 공잘 해결했고 다음 공까지 너무 괜찮아요. 이번엔 뒤돌리기 놀입니다. 들어갔어요.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권영민. 두껍게 약간의 아래쪽 당점 주고 공의 뭐 스피는 살릴 수 있는. 네, 그렇죠. 좀 오른쪽보단 왼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옆돌리기 갑니다. 네, 들어가면 포지션 플레이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아, 지금은 서현민 선수가 포지션 플레이는 버렸고 확실한 1점을 노렸습니다. 예. 일단 이 공은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면 조금 더 두껍게 치고 내 공의 당점을 오른쪽으로 살짝 더 준다. 역회전을 결국 쓰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득점 자체의 난이도 그 확률은 낮아지거든요. 근데 득점 확률은 높지만 다음 공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쉽게 쓰진 않은 거예요. 아, 아우. 서현민 선수에게 그다지 어려운 공은 예, 아니었네요. 그렇네요. 네. 제가 보기에 아주 어려운 공으로 보였는데, 일단 빨간 공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죠, 네. 코너가. 네, 여기서 역전의 역전이 또 나왔습니다. 빨간 공 맞고 코너에 보내는 그 속도 자체가 확실하게 감지하고 있는 게 그다지 세지 않아도 코너를 돌릴 수 있다. 네,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엔 좀 두껍게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내 공이 코너에서 예리하게 치고 올라와야지 되는 거죠. 권영민 선수도 괜찮은 공 받았죠. 예. 다음 포지션까지 노릴 수 있는 배치입니다. 아, 지금 아. 포지션이 되기에는 좀 힘있게 이 목적 구간 너무 또 두껍게 맞았습니다. 예. 아, 이래서 난구가 돼버렸네요. 하하. 여기서 노릴 수 있는 플레이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흰 공을 걸어칠 수 없다면 빨간 공 왼쪽을 쳐서 리버스를 구사해야지 돼요. 당점 왼쪽에 주죠. 리버스 구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에서 투갈때 약간의 커브 만들어줘야죠. 아, 지금은. 강하게 돌려봤는데, 아, 지금은 권영민 선수가 아하. 원백을 넣어쳐서 저 좁은 틈 안에서 쓰리 쿠션을 다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쓰리 쿠션을 너치로 투 쿠션 맞고 벽 쪽으로 다시 한번 붙이는 고난이도의 거의 뭐 묘기나 다름없는 그런 샷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서현민은 뒤돌리기로 맞받아칩니다. 어쨌거나 뭐 권영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화끈합니다. 네, 지금도 마땅한 길이 없죠. 이제는 뭐 네. 보통 이럴 때 선수들이 제일 나중에 선택하는 길이 하나 있죠. 자로 잰 것처럼 오른쪽을 얇게 쳐서 네. 길게 세워치는 거죠. 앞돌리기의 어떤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두껍게 맞았어요. 이 배치는 또안 들어가면 또 수비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수비가 된다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득점력이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이건 수비가 아니라 공격, 성공되면 포지션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잘 치는 선수일수록 득점 확률이 높은 대표적인 배치입니다. 아, 너무 일찍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점을 이번에 오른쪽에 더 줬어야 되는 거죠.
빨간 공 왼쪽으로 노려볼 만도 합니다, 지금. 고민을 하는 듯해 보였던 서현민 선수인데요. 앞돌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빨간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 짧게죠. 타겟이 워낙 커요, 지금 노란 공이. 아, 잘 들어갔네요. 뭐 워낙 타겟이 크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공, 두께의 여유도 곧 있다라는 거죠. 아, 자, 잘 좁은 쳤습니다. 공간 잘 들어갔습니다. 네. 득점 성공. 2세트 승부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수 9대 9예요. 권영민 선수 뱅크샷 확률이 지금 뱅크샷률이 28%, 네. 서현민 선수 22%거든요. 상당히 많이 시도한다는 얘기죠. 지금 빨간 공 쪽으로 뭐투 뱅크든 뭐원 뱅크든 간에 흰 공에 길이 막혔습니다. 난감하게 지금 배치됐어요. 굿샷입니다. 아, 멋진 자, 리버스예요. 이거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공이 지금 원뱅크 넣어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배치에서 리버스 멋지게 해결했습니다.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잘 쳤어요. 아, 이 뱅크샷까지 성공이 됩니다. 점수 13대 9. 당점은 지금 바로 오른쪽 옆돌리기로 가려는 시도죠. 회전을 잔뜩 살렸는데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다음 공 승계 기가 막히게 예. 포지션 플레이를 이끌어냈어요. 다시 서현민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뭐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 가는 건뭐 수순이죠, 여기서는. 네. 그게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스핀을 살렸어요. 자, 이 공도 들어갔습니다. 서현민 연속 득점, 점수 11대 13. 아직 서현민 기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더블 쿠션이 나왔는데 이거는 서현민 선수가 풀어내야죠. 아, 더블은 좀 어렵다. 그래서 횡단으로 갔어요. 횡으로 가네요. 풀어냈네요. 아, 예. 들어갔어요. 어쨌거나 풀어냈습니다. 네. 더블은 지금 내공하고 일목적구에 각이 좀 좁았다. 그래서 지금 적정한 그 투쿠션 위치에 떨어뜨리기가 어려웠다라고 서현민 선수가 판단한 거죠. 예. 자, 점수차 한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서현민. 네, 서서히 뭐한 점씩 압박을 해주고 있네요. 살짝 끌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당점으로 갈 것이냐. 끌어놨죠. 아, 여기서 서현민 선수도 지금은 조금은 그 편안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끌어쳤는데 이 좁은 각에서 끌어치는 건좀 부담을 가지고 샷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권영민 선수는 여기서 잘라주지 않으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번 세트. 얇은 두께로 빗겨서 노리는 거죠. 아, 야, 이거는 이거 안 지나가네. 닿았어요. 네, 다시 아깝습니다. 서현민의 공격 찬스.
공을 살짝 빨간 공에 그 왼쪽으로 보내야 됐기 때문에 두께를 약간 두껍게 맞췄어야 되거든요. 그 두께 때문에 내 공도 덩달아 같이 짧아지고 말았습니다. 똑바로 밀어치기죠. 똑바로 공이 못 밀렸어요. 아, 드론은 갔는데 약간 네, 오른쪽으로 공이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점수로 들어갔습니다. 네, 좋은 샷이에요.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투 쿠션 내지 틈 사이로 빠져나갈 뻔했단 예, 말이죠. 아슬아슬했습니다. 일단 점수 13대 13 동점이 됐습니다. 본인의 클럽 핸디가 이제 한 20점대 후반에서 30점 이렇게 가게 되면 똑바로 밀어치기, 똑바로 끌어치기가 필수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빗겨치기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과감한 샷이 통했네요. 세트 포인트. 아, 서현민 선수도 이 세트 포인트 쉽지 않겠는데요. 일단은 옆돌리기는 두 공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칠 수가 없고, 예. 뱅크샷으로 갈 확률이 지금 뭐 제일 높죠. 네, 원, 투, 쓰리, 포 이후에 뱅크샷을 노릴 것이냐, 파이브 뱅크샷이냐, 장단장 뱅크샷이냐. 옆돌리길 가네요. 키스를 어디로 빼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네. 지금 키스 빼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두껍게 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지만, 여기서는, 네, 이거는, 두께가 맞아야죠. 뒤돌리기. 드디어 끝냈습니다. 아, 참 아슬아슬한 2세트 승부. 하지만 결국에 웃는 건 서현민이었습니다. 네, 13점까지 갔다가 지금 권영민 선수 마무리 너무 아쉬운 두 번째 세트입니다. 예. 서현민 선수도 지금 12이닝.